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대리몽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강의는 끊는, 멈추는 힘으로 드랍을 놓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을 우리가 드랍으로 포인트를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전형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뒤에 있는 상대를 어떻게 앞으로 끌어당길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도 이 드랍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발리어들한테는. 그래서 평범한 드랍이 아니라 우리 이 샷에 약간의 페인팅을 섞는 그런 드랍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0원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아시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가시죠. 자, 오면은 그냥 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냥 이렇게 대고서 공을 이렇게 죽여서 공에 맞는 힘을 내가 라켓 면에 죽여서 넣는 게 이제 쉬운 단계고, 그 다음에 페인팅을 섞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스윙을 잡는 힘, 내가 스윙을 나가다가 스윙을 멈추는 힘으로 공을 조금 칠 수 있는, 약간 멈추는 힘으로 공을 튕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 네. 그죠? 자, 보세요. 이건 좀 전에 했던 이런 먹는 느낌과 내가 공의 힘을 죽이는 느낌과 조금 다르죠. 그죠? 어떻게 보면 더 주는 것 같죠. 그죠? 다시 보세요. 그죠? 조금 내가 공 칠 때, 공이 스윙이 나갈 때, 이 스윙의 힘을, 우리, 여러분, 제가, 저번에 지지난주인가요? 했을 때 발리의 복원력 편을 보셨죠? 그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복원력을 굉장히 단단하게 하는 거죠. 단단하게 하면서, 복원력을 단단하게 하면서 공에 맞는 임팩트 면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면서 공이 조금만 나가게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자. 그죠? 근데 자, 여기서 제가 조금만 치는데, 자 이게 왜 죽이는 것과 지금 같이 이렇게 조금만 치는, 우리가 딱 이 이 짧은 임팩트로 치는 게 다른 게 뭐냐면, 자, 이 죽이는 것은 스윙을 하지 않죠. 그냥 라켓을 빼놓고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되고 있으면 우리가 드랍이 예상이 되죠. 왜냐면 백스윙도 없고, 이 공을 내가 앞에 이렇게 빼놓고 있으면 상대방이 제일 먼저 우리 여러분들도 뛰어오죠. 상대방이 이렇게 빼놓고 있으면. 하지만 내가 이렇게 임팩트를 주는 발리들은 내가 스윙을 가져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죠? 길게 치는지, 다시 보세요. 그 다음에 짧게 치는지가 구분이 잘 쉽지 않은 거죠. 굉장히 더 고급적인 발리죠. 그죠? 내가 같은 스윙을 하다가, 그죠? 조금 더 많이 밀게 되면, 많이 치게 되면 공이 길게 갈 것이고, 그죠? 많이 치면 공이 길게 갈 것이고, 작게 치면 조금 갈 것이다. 그죠? 그러면 내가 긴 것과 짧은 것에 대해서 상대방은 예측을 해야 되기,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페인팅적인 요소가 좀 더 들어가는 거죠. 상대방이 뛰어올 수 없는 경우라고 하면 여기서 이런 죽이는 발리로, 그죠? 놔도 되겠죠. 하지만 이 긴박함 속에서 내가 뭔가 상대방도 우리한테 이 빈틈을 주지 않고 이 전형도 무너뜨리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죠? 요런 내가 공격적인 이런 드랍도 넣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자, 이게 차이가 뭐냐면, 자, 우리가 힘을 죽이는 발리는 이렇게 채공 시간이 조금 생깁니다. 채공 시간이. 그죠? 왜냐면 이 발리에 힘을 죽이면서 뜨는 이 반사각과 공이 날아가서 맞고 튀어 오르는 이 원바운드의 이 채공 시간이 생기지만, 내가 여기서 힘을 줘서 끊어서 하는 발리들은 공이 종속이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실수를 조금 해도 이렇게 내가 힘을 주는 발리들은 실수를 조금 하더라도 상대방이 공을 처리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공이, 그죠? 이게 빨리 가니까. 그래서 이런 드랍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엄청 효율적으로 플레이를 만들어 갈 수 있겠죠. 상대방을 땡기기도 훨씬 쉽고, 그죠? 땡겨와서도 자기의 샷을 못 치게 만드니까. 항상 몽키 테니스에서 하는 말이 있죠. 항상 기술의 가짓수가 많아야 여러분들이 이 게임에서 실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항상 더 많이 더 늘리도록 노력하시면 여러분들 앞에 또 테니스는 또 쉬워질 것입니다. 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